좀 볼게요. 흥미롭게도 전문가들은 보통 같지 않는다. 많이 비기너만큼 많이 보통 같지 않는다. 수행할 때 복잡한 일을 결합할 때 많은 일들을 이런 얘기예요. 정리해보면 이 글은 전문가에 대한 얘기하는 거야? 초보자에 대한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전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초보자를 끌어들이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제와 소재가 달라지는 거야. 이 글은 전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초보자와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전문가들이 여전히 주어죠. 이게 핵심어가 어렵지 않아. 대부분 주어가 핵심어거나 목적어가 핵심어거든요. 전문가들이 광범위한입니다. 광범위한 실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에서, 제한된 영역 안에서 핵심의 구성 요소의 기술은 그들의 영역에서 높게 실시되는 경향이 있고 더 자동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간단히 말하면 전문가는 좋다, 나쁘다. 좋기 때문에 잘한다. 이런 논리잖아, 그냥. 그죠? 여전히 전문가에 대한 얘기예요. 가볼게요. 이러한 높게 실시되는 기술의 각각은 뭐 능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나서 요구한다. 상대적으로 적은 인지적인 자원을, 뭐 피우는 몇몇인데 부정이잖아요. 인지적인 자원을 거의 요구하지 않는다. 실제로란 뜻이 돼요. 이게 실제로 콤마 ing 뭐 하면서 낮추면서 완전한 인지적인 로드는 짐 부하 이런 얘기죠. 완전한 인지적인 부하를 낮추면서 전문가들이 경험하는, 그러니까 이제 아식 수술하는 사람들 보면 막 뭐 1년에 막 1000건씩 하고 그런 데잖아요. 맞죠?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거잖아. 밥 먹듯이.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야. 전문 기술인데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일상의 일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전문가들은 수행할 수 있다, 복잡한 일을, 그리고 결합할 수 있다, 많은 다수의 일을 상대적으로 쉽게, 그쵸, 전문가니까 어려운 건데 쉽게 하죠. 자, 여전히 2번은 초보자 얘기였어요, 전문가 얘기였어요? 너무 쉬운 문제예요, 이 문제는. 게다가는 열거법, 시작. 게다가 이렇게 나오면 in addition for the more, more, 뭐 이렇게 쓰는데 열거법이야. 열거법의 특징은 뭐죠? 동일한 것이 계속 나열된다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게다가 더욱이 이렇게 하는 앞에 있는 말이 비슷한 내용인데 조금 센 놈이 온다 이거야. 그러면 초보자들은 잘한다. 프로세스는 따라해. 처리하다. 시작. 그렇죠. 처리하는데 잘한다. 일을. 그 일이 나눠지고 아이솔레이션 고립시키다라는 건데 추출하다는 뜻이 있어요. 나눠지고 추출될 때, 분리되어질 때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는 누구 얘기 갔어 갑자기? 그럼 얘하고 얘하고가 허더모어로 연결돼야 안 돼. 안 돼. 바로 답이 잡힌 거야. 자, not because죠. 이것은 때문이 아니다. 그들이 필연적으로 더 많은 인지적인 자원을 초보자보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여기서 대의했던 브라함이 비사 접사 대명사라 뭐라고 그랬는데 이 대의는 누구일까요? 비기너일까요? 전문가일까요? 그렇죠. 이대로 가면 비기너가 돼야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얘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그들은 필연적으로 더 많은 인지적인 자원을 가진다. 초보적으로 초보자보다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되죠. 인지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not rather 배웠던 표현이죠. 오히려 때문이다. 높은 레벨 때문이다. 유창함에 그들이 성취한 수행하는 데 핵심 기술을 그들은 더 잘할 수 있다. 그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또 비기너는 반면에, 이제 반면에가 나왔고 여기서 비기너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맞죠? 여기서 꺾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전문가 얘기해야 한다는 얘기죠. 성취하지 못했다. 같은 정도의 유창함을 그리고 자동성을 각각의 구성요소의 기술에서,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애쓴 다 결합하려고 기술을 전문가들이 결합하는 상대적으로 쉽게 효율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나요? 그래서 글의 흐름 문제는 한 문제가 나오는데
앞에 이렇게 35번에 나오기도 하고 뒤쪽에 나오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출제 이유는 같습니다. 흐름상 잘못된 건데 이 문제는 소재의 일관성에서 전문가 반면에 초보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초보자가 들어가서 잘못된 거죠. 소재의 일관성 흐름으로 푸는 간단한 문제 이용이었죠.